주말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 경기 서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광주와 순천, 광양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폭염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천둥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 강릉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과 춘천 32도, 광주 33도로 내일 낮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닷가 물놀이와 낚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광복절인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